뭘 커먼 썰. 제가 진짜 부모님한테 안 걸린 것만 몇십 번, 몇백 번될 거예요. 걸린 것만 몇십 번, 몇백 번 되고. 아,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걸 수도 있겠다. 일단, 엄마랑은 항상 마우스 전쟁을 했어요. 엄마가 이제 주말에 이제 취미 활동을 많이 다니셨거든요. 아침에 나가셨다가 막 밤에 들어오고. 저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게임하고. 밤 9시쯤 돼요.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 때려요. 엄마 어디야? 물어봐요. 엄마가 위치 절대 말안 해줘요. 절대. 게임 중이니? 그러면 이제, 아니, 나 뭐, 그니까 무슨 부탁을 해야 돼요. 그니까, 아니, 나 게임하는 게 아니라, 그냥, 그뭐 이거 사다 주면 안 돼? 약간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위치를 물어보는 척. 그래? 뭐 알겠어. 엄마 30분쯤이면 가, 그러면? 와, 위기다. 엄마 오기 전에 마우스 컴퓨터 끄고 마우스 빼가지고 마우스 원래 위치에 선 감아가지고 다시 갖다 놔야 돼요. 티안 나게. 그리고 컴퓨터에 선풍기 틀어서 컴퓨터에 열 없애야 돼요. 왜냐? 컴퓨터 만져봤는데 뜨겁다? 무조건 걸리거든요. 근데 나만 이래? 아닐 텐데? 많을걸요? 어느 정도 경지까지 이제 했냐면, 나중에 엄마가 잠들어요. 그러면 이제 소리 안 내서, 저는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거든요. 극한의 소리 안 내기, 일단 발소리로 가고, 컴퓨터도 진짜, 그냥 개조용해. 발로 그냥, 톡! 해서 키고, 그 다음에 컴퓨터 몸으로 덮어요. 몸으로 덮어서 소리 안 나게, 최대한 안 나게 하고, 마우스 클릭. 진짜 그냥 조심스럽게. 딸깍딸깍 하고, 그리고 엄마 부스럭거린다. 그러면 바로 경계 태세. 바로 끌 준비하고. 와, 근데 프로게이머가 됐네. 내가 신기하다, 내 인생도 참. 나무위키나 읽고 방종해야겠다. 야, 연성중학교. 예, 여기 다녔습니다. 시흥고. 중퇴 막. 와, 교과 기억 1도 안 나. 개교 당시 낮은 성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학, 아니, 진짜 원래 별로 안 좋은 학교 이런 식, 아, 진짜 이게 맞아요. 라고 할 뻔. 데뷔 이전부터 술랭패왕으로 유명했다. 이거는 아니에요. 데뷔 이전에는 별로 술랭 못했는데, 제가 데뷔하고 나서 술랭을 좀 잘했거든요. 91개 챔피언을 중계해서 티에 올라가자. 아, 이거는 근데 좀 레전드긴 했다. 내가 생각해도. 아칼리 코르키 투챔이라는 소리에 욱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도전했다고 한다. 맞아, 저 랭크 최고 기록 나름 보유자입니다. 이 사람 뭐야? 너구리의 그의 허수사랑 또한 일기에서 엿볼 수 있다. 쇼칼리. 그러나 아칼리가 밴이 되자 게임 내 영향력이 확 줄어들어 2019 LCK 서머 플레이오프 2라운드 SKT전 0대3 완패의 주범이 되기도 하였다. 이때 주범 인정. 전 샌드박스 감독이었다. 야마토 캐논의 평가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리스크를 지는 선수라고 한다. 아, 부끄럽다. 내거 내가 보니까, 내 칭찬 내가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. 나 까는 거 없나? 나 욕하는 걸 볼게. 이거 너무 부끄럽네. 아, 바텀 라이너. 다만 이제보다는 정통 원딜에 가까운 카이사다 보니 변칙적인 상황에서 스펠과 궁을 들고 폭사하기도 했다. 쇼메이커 원데 모드 챔프 이즈. 아, 근데 이즈는 진짜 자신 있었어. 전 진짜 스킬샷에 약간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, 제가. 그래서 바루스랑 이즈리얼 좀 자신 있었는데. 별명! 쇼붕이! 플레임과 같이 한 MVP 인터뷰 때문에 막는. 아, 근데 이때는 제가 안경이 그 검은색 안경이었거든요? 모르시는 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있다. 제이 안경이었어요. 아, 개추억이다. 아, 연패가 경기력 회복 계기 됐다. 이러고 있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, 이 자식아. 아유, 또 긴장 탓하고 있네. 이 자식아, 아이고, 긴장 탓하지 마. 허수는 자신이 부진이 팀 4연패의 원인이었다고 자책했다. 미드가 팀의 중심이지 않나. 제가 못하니까 탑과 바텀도 많이 압박을 받았던 것 같다. 제가 살아남으면서 팀도 연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. 가장 힘들었던 상대로 BDD 곽보성을 꼽은 그는. 아, 근데 제가 진짜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, 진짜. 갈리오랑 우르고 사이온 이런 거 나왔거든요, 이때? 리산드라. 아, 근데 이거 4개 진짜 너무 못하겠는 거야, 진짜. 근데 이걸 진짜 초비가 진짜 잘했거든요, 이 챔프를. 진짜 미드 사이온이 진짜 지옥이었어. 신나라, 얍! 김어수. 김어수는 별명입니다, 여러분. 저 이름이 아니라. 너구리가 또냐냐고 김어수라고 말해 붙은 별명. 제가 언제 좀 충격받았냐면, 기사를 올리셨어요. 근데 세팅하는 쇼메이커 김허수 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래서 아, 나 이름이 허수인데 버스메이커 생쇼메이커 표식이 쇼메이커의 팬이었으면 팬 사인회 가서 사인 거 뒤북번을 받아. 이때 기억나는 게, 아, 듀오는
어 했나? 아 썼어요. 제 기억에 썼어요. 예, 주 한번 했어요. 아 표정은 왜 굳냐면 이거 일부러 이때 그 표식 씨가 해달라고 했어요. 이때 사진 찍는데 제가 원래 웃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. 맨날 뭐 쌍브이 하거나 브이 하거나 이렇게 찍어드리는데 정색해달래요. 어 그래요? 그래서 딱 정색했죠. 이때 팬미팅 맨 첫 줄이었어요. 친구분이랑 오셨는데 진짜 1바 1바로 서있더라고. 팬사인 할 때 팬분들 기억 많이 나요. 그래서 이름 같은 것도 많이 외워서 적어드렸어요.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와 이거 벌초 선글라스 너무 눈물인데? 바로 다음 경기인 불이운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에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있다. 뉴클레어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공무원이 될 생각이었으나 힙합 버닝 이벤트를 위해 학원 땡땡이를 치다가 걸린 후 가출하면서 공부를 접었다고. 그리핀 썰은 제가 지금 풀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은퇴하고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. 와 나 이런 거는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? 제가 바둑 학원 다닐 때 약간 어떤 경지에 이르렀냐면 그러니까 대국을 하거든요? 바둑이 1시간 있으면 한 20분은 선생님이 뭐 그러니까 어디 두는 게 뭐 가장 효율적인가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있고 뭐 한 남은 40분은 랜덤으로 대충 급 맞춰서 대국시키고 그러거든요?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때 어렸거든요. 초등학생이었나 유치원생이었나 형들을 많이 만났어요. 약간 그 실력 조절해가지고 약간 밸런스 조절해서 두고 막 그랬었어요. 일부러 손해봐서 일부러 지고 약간 근데 전 지는 것도 대놓고 던져서 지면 티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로 했어요. 여담으로 2019년에 갑자기 등장한 바텀 게임의 의문의 고수로 인해 커뮤니티가 들썩했었는데 야 이때 전적 지저 여러분 진짜 전적 레전드 아닙니까? 저 이거 근데 더 올려서 제 기억에 80승 20패 1000점까지 갔어요. 에이 저 맞아요. 저 맞는데 이때 진짜 닉네임도 약간 레전드고 이 아이콘도 BC이고 BG로 약간 보이게 해가지고 이랬는데 자 이거 D점별로 해놓고 했어요. 이때 신발 위치도 저 무조건 4번이거든요? 근데 신발 위치도 지금 악착같이 바꾸신 거 보이시죠? 그랬는데 건부랑 듀오에서 걸렸어요. 롤드컵 윈스턴트 SG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롤드컵 우승한 것도 엄청 기쁜데 LCK 승격이 100이고 롤드컵 우승이 99.9라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LCK 승격은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 그게 제가 원래 그러니까 저 윗줄에 있는 이 그리핀에 만약에 제가 막 갔을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미안합니다.